그러니까 저는 투자 수익률이 40배가 안 되면 제 노동력은 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0%. 40배예요. 40%. 아니요. 4,000%. 40배요? 예. 금리 정책처럼 우리가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배팅하는 건 진짜 어리석다. 그렇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탈, 산업의 펀더멘탈을 읽고 그거를 바이앤홀드 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하죠. 그러니까 시리즈 A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40배 정도 나요. 그냥 남의 돈을 따먹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김학출 교수와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네, 요즘 들어서 다시 투자는 너무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시죠. 예,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는 시간. 바이블로 치면 출애굽기 같은 그런 예? 창세기 아니야? 아, 고통스럽잖아요, 좀 투자가. 아, 그렇구나. 네. 요한계시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집사님, 아니 김학주 교수님.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투자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요즘. 아. 근데 이런 사이클은 몇 번 겪어봐야 또 이제 내공도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학주 교수님은 혹시 뭐 나는 이 사람을 나의 그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그분의 책을 찾아 읽는다든가 하는 난 이런 사람이 나의 멘토다 하는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교수님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토를 찾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의 현대식 투자 기법이 들어온 게 90년대 한 말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 추정 모델 같은 게 나왔었으니까. 기본적 분석하고. 결국은 제가 1세대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또 제 별명이 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이제 음식도 자기 나무 위에서 혼자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주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아마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어떤 그 뷰를 남하고 섞기 싫으니까 이제 그. 아, 간섭되기 싫으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뭐 사실 시중에는 뭐 이 가치 투자자들 유명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벤저민 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서적도 많이 쓰셨고. 근데 그런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들 중에 하나 한 사람에게 뭐 내 돈을 맡겨라. 그러면 나는 의외로 그 케인즈한테 맡길 것 같아요. 케인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 경제학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투자에도 되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 그 기금을 운영했었거든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투자 성적도. 예. 그래서 경제 전문가 중에 투자를 잘한 몇 안 되는 케이스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되게 예, 균형감이 있어요. 융통성도 있고. 그래서 돈을 웬만하면 잃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참 매력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좀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뷰티 컨테스트라는 말을 써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인 대회다 투자는. 예,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부안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 뒤에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 한번 쉬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이 모멘텀의 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랑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늦지 않게 움직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에서의 주에는 늦는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군중과 함께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보다 먼저 움직이려면 남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인스가 또 하나 얘기한 게 폭락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가져라. 방금 전에 이제 이프로님도 이제 이럴 때 한번 좀 사봤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다. 이게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니까 한번 잘 활용해봐라 하는 건데 만약에 케인즈라면 지금 어떤 배팅을 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유가 하락에 아마 좀 유가 하락 배팅? 반락되는 그 시점을 한번 찾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하는 요즘 거죠. 그거 좀 보고 있는데. 예. 유가가 내려가는 시점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궁극적으로 그게 믿을 수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유가라는 게 지금 WTI 기준으로 90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행사 가격 100불 이상의 콜옵션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100불 찍고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지금 친환경으로 급선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그 기존에 뭐 석유 채굴하는 것에서 다 빠져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그린값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저기 생산이 안 되니까요. 석유가 채굴이 안 됐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돈은 신재생으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배터리의 한계라든가 하여튼 아직 해결점을 못 찾고 앉아 있고. 일종의 그러니까 간절기죠 지금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약간 좀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예. 또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을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용하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러시아 탓에도 이제 뭐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마찰적인 러시아 쇼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이걸 더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계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조금 뭐 잃어도 되는 돈이 많아지면 더 과감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한 번 더 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위로 그냥 쭉 한번 기회가 끌어오르는 쪽으로 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계가 날치게 됐던 거는 옛날에는 사실 석유라는 게 수작업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외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많았는데 이 석유가 이제 점점 석유 거래 전산화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2013년 한 그 이 전산 거래가 65% 정도 됐었는데 2019년에는 한 80%까지 왔었거든요. 지금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전산화됐다는 거는 거기다가 알고리즘을 심기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석유 가격이 출렁거리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케인즈 갔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렇게 이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언제 끝나고 다시 꺾어질 것인가 그때를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런 걸 할 텐데 유가가 100달러 이상 유지된 시기는 2011년 3월에서 2014년 6월 3년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의 슈퍼사이클 때문에 사실 착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지속할 만한 구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생산시설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도록 지금 산업 어떤 시설들이 이제 다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또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돈도 예절을 알지 않겠습니까? 괜히 여기다가 이제 배팅했다가 이제 정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까불면 아마 그 저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의 어떤 저기 석유 제재를 좀 풀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협상 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도 말 잘 듣지 않습니까? 뭐 좀 더 너희가 좀 생산을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패닉 바잉 상태죠. 그러니까 유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재고를 막 급하게 쌓아놓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꺾어지게 되면 아까 기계가 더 오를 때 심화시켰던 것처럼 내릴 때도 기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007년 초에 브렌트 유를 보면은 배럴당 54달러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8년 7월 달에 그 한 132달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이 석유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2008년 7월이면은 어느 정도 주식은 꺾어졌어요. 약간 조정길 보였다고요. 근데 석유는 끝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둘이 함께 이제 붕괴됐던. 그래서 2008년 말, 그러니까 12월 달쯤 되니까 40달러로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잘 맞춰주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 그 중동 전쟁에 의해서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이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러시아하고 중동 같은 산유국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데 너희가 합의를 봤냐 이거예요. 우리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데 이런 타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아, 꼭 그 이 석유 시장이 반도체하고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그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초과돼 있다 보니까 뭐 그 하이닉스가 좀 나 증산할게, 마이크론이 증산할게 이렇게 가도 삼성전자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생산을 더 하는 것보다 걔네 조금 더 뭐 판매량을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 유지시키는 게 그게 좋다.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장이 컨설리데이션 됐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됐다. 충분히 가격을 컨트롤할 만한 그런 시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석유도 약간 좀 그런 기미를 보여서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레이어가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채굴을 많이 안 했었으니까. 아 이제 그 물량을 좀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아마 그 기대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더 빨리 갈게. 이제 신재생 쪽으로 더 인프라 투자하고 더 빨리 갈게. 그럴 마진이 생기죠. 예, 그럼 기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추진력이 더 생기겠죠.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기 사실 중동 같은 경우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다 설치돼 있고 별로 원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금방 석유 수요가 없어진 일 기대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뽑아 먹고 끝내는 내가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상력이 완전히 이 산유국에서 뭐 이런 소비자로 확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케인즈 같으면은 이런 어떤 이 지속적인 그런 추세를 보면서 한번 베팅을 해봤을 수도 있겠다. 반대쪽으로 유가 예, 내리는 쪽으로 큰 이익을 한번 좀 노려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케인즈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영란은행장에게 그때 이제 골동품 사자고 막 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식 채권이 뭐 투자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른 거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대체 자산에 대해서 벌써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단을 되게 다양화시키고 네. 그러니까 자기만 남들이 잘 모르는 나만의 투자 영역을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유니버스를 굉장히 확대했던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도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1936년에 이제 케인즈가 책을 썼는데 그 제너럴 티어리라는 책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42년에는 또 나는 단기 변동성을 무시하고 장기적 기대를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모순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건 확실히 구분한다.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리 정책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배팅하는 건 진짜 어리석다. 그렇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탈, 산업의 펀더멘탈을 읽고 그거를 바이앤홀드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똑같은 투자 대상이라 그래도 뭐 모르는 것에 배팅하는 건 투기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은 그건 투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했던 그렇군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골동품을 사자고 했군요. 예.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김 교수님은 그동안 제일 잘 버신 건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 수익 저의 투자 수익률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투자 수익률이 40배가 안 되면 제 노동력은 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0%? 40배요. 40%? 아니요. 4,000%. 40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투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하죠. 그러니까 시리즈 A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40배 정도는 나요. 예. 만약에 5억 주고 5억짜리 자본금을 가졌다 그러면 시리즈 A 때 200억은 된다 이거죠. 네, 충분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2차전지 소재 업체를 하나 이제 창업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초기 자본금이 2천만 원이었죠. 그럼 제가 2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시리즈 A 할 때 그때 기업 가치가 15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예. 어쩔 수 없이 한 50만 원어치 4분의 1을 팔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4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800배가 난 거죠. 이게 시리즈 A 때 그랬어요. 만약에 IPO 되면 그러니까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젊은이들도 이런 투자를 좀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꾸 신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이 개인 투자자가 유통 주식을 뭐 사고 판다 그러면 과연 개인이 전문 투자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 그러니까 뭐 펀드나 ETF 쪽으로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런 창업이나 비상장 쪽으로 조금 역량을 집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바뀌는 그런 시기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의 대가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좀 창업이나 약간 좀 지분을 받고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그런 기업 신성장에 투자를 하라. 전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그런데 투자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2010년에 삼성증권을 나와가지고 우리은행 계열의 우리 자산 운용 들어갔죠. 근데 그때가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주식 운용 본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이 투자 수익률을 상위 30%대로 계속 맞춰달라 꾸준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뭐 운용총괄 CIO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로 넘어 들어오는 돈이 다 자산 배분돼서 들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예. 벤치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벤치마크에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운신의 폭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이런 차이라서 꼭 기술자 같더라고요. 재미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나라 그 기업들이 거의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으로 다 몰빵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대형주를 일부 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벤치마크로 벤치마크 해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비상장에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벤처 캐피탈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장순웅 총장께서 그런 거 하려면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간 거고요. 지금은 사실 이 아이들 가리키는 거에 제 시간에 한 반을 쓰고 나머지 반은 기업을 만들어서 벤처 캐피탈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였었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노령화되고 저축이 급여가 늘어나고 세계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 찾고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도 이제 자꾸 이제 공무원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창업은 사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떤 원대한 어떤 꿈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것만 버티고 참으면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 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남의 돈을 따먹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참 뭐 저기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면 과연 이제 창업이 위험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할 수밖에 없
받도록 그 디자인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웃의 고민, 그러니까 언맷 니즈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구 구조도 많이 보는데, 이제 영국의 재정 부담이 이제 감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부채 늘어나는데 이게 웬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영국도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겠죠. 앞으로 이 초등학교가 이제 계속 폐교된다는 거예요. 영국이?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좀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했는데 또 왜 그럴까? 그러면 그동안 고도 성장 속에서 어떤 그러한 저기 이런 상실감, 경쟁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소외감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독함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건 저만의 생각인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일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쾌락이라는 게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요즘에는 이제 좀 쉽고 빠르게 그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른 나이에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러면 창업이나 투자의 아이디어 그러면 이제 그 학교가 줄면 누가 가르칠 것이냐? 기계가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면 어떤 애는 이제 다 아니까 졸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몰라서 헤매고. 나는 하나의 버전으로밖에 얘기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이 떨어지면 오히려 죽기 싫으니까 더 바이오 그러니까 그 혁신 신약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이 환경 문제도 친환경도 인류가 감소해야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이거를 당장 이제 친환경에 대한 솔루션을 좀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튀고 인플레 압력이 생긴 건데 그냥 빨리 넘어가 버리자.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수소 쪽으로 갑자기 확 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과연 뭐냐. 그런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 인공지능이나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죠. 그 역량들을 네. 모아서 새롭게 창업을 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혹시 그 사업을 할 때 항상 제일 VC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를 왜 네가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 역량이 융합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측 진단이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체크해내니까. 그런데 뭘 갖고 할 거냐. 유전자 갖고 할 거냐. 그럼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유전자 전문가도 갖고 있어야 그게 이제 분석 전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일단 잘 모으려면 의료 기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를 해석을 하려면 인공지능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그런 분들이 다 있고 그런 분들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 회사에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뿐만 아니라 비상장 투자할 때도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의미 있는 지분 열심히 일해줄 만한 지분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사업 추진 계획을 딱 마련해 놓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 거고 뭘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펀딩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더 큰 걸 만들고 또 펀딩하고 뭐 이런 걸 다 짜놓거든요.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분들한테 이 그림 괜찮냐고 그래서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상장 직전까지는 다 자금을 조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데 실패할 확률은 상당히 그렇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미리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아유 교수님이 그 리서치도 하시고 뭐 운영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내가 막상 아무 경험도 없는 20대다. 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아, 이 지식의 성장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아, 이렇게 다방면에 많이 안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 거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신은 부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부자도 아닌데 날 따라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부자가 된 건 옛날에 끝냈죠. 근데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증권업계 있을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었고 이제 학교로 온 다음에 창업을 하면서 예, 이제 직장에서는 저기 이 증권업계에서는 투자하지 말라고 돈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결국은 부자는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안 되죠. 이제 결국 창업이나 지분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만큼만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거기 이제 인사이트나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을 달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 지금 뭐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방면에 많은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알아야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라는 건 기업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그 청년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 학부모님들이 말려. 예, 말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사람은 뭐 직장이 어디냐 막 물어보고. 그런데 사실 요즘에 가장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 그 대학생을 둔 그런 학부모가 있다 그러면 좀 격려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건 진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저도 이제 창업을 한 거잖아요. 네. 이 프로랑 같이 정프로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뭐 그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190만 좀 넘는 유튜브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일을 좀 하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전 우리 유튜브를 처음 송출하기 전까지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게 안 와닿나 봐. 그러니까 내가 190만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봤었다니까요. 유튜브를 처음 만들 때까지. 네. 내가 영화 감독이 되긴 됐는데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는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엉뚱한 얘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창피하지만 드리냐면 뭘 다 준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다.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오히려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동료를 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써라. 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만들고 뭐 많은 지식을 만들고 많은 그 어떤 비즈니스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내가 해야지 디지털의 시대는 그럴 필요가 그렇죠. 없다. 네. 네. 계속 트라이하는 거다. 네. 실패하면 또 하면 된다.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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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지금 창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니 교수님이 창업을 하면 학생들은 언제 가르치지? 부터 예. 어떻게 그게 올인을 하지 않고 되지? 과가 그런 예. 과야. 뭐 등 그런 생각도 하고 아시잖아요. 해서 네. 과가 그런 과라니까. ICT 창업학부예요. 그래서 아니 그 창업하는 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일 수도 있지만 실천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시면 네. 직원도 뽑아야 되고 네. 뭐 또 나가지 말라고도 해야 되고 또 뭐 아니 이리 갖고 와봐 내가 할게도 해야 되고 그 하루 종일이 무조건데 좋은 동료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업을 갖다가 디자인만 하고 그거를 그 저기 감시 감독만 쭉 해주고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잘 클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요소에서 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한테 말로 창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창업의 네. 2단계는 이렇고 다음 단계는 네. 이렇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살아있는 모델이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제가 창업하는 한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났다.
네. 그러면 학교에도 컨트리뷰션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분을 드리죠.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예. 그래도 교수님이 대주주죠? 아니에요. 아니지. 과학자가 대주주죠. 그 사업을 하는. 아, 사업의 어레인지를 예.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한 보상이 안 들어오면 그건 깨져요. 네. 예, 거기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과학자고요. 네, 또 경영자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파운딩을 하고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그 이제 그 좀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그 정도의 지분만. 네. 그때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네. 그게 이제 엑셀러레이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젊은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가 창업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엑셀러레이팅은 뭘 좀 많이 아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배워보면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직업 같거든요. 예. 만약에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 아 우리 애를 예. 창업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한동대학교 예, 창업 제 밑으로 보내시면 과 이름이 뭐라고요? ICT 창업학부. ICT 창업학부. 창업학부 보내세요. ICT 기술도 있고 공부 잘 해야 돼요. 공부 너무 네, 잘 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잘 해야 됩니다. 커트라인 높아요? 저는 사실 입시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애들 보면 다 똑똑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돈을 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고 자기도 또 이제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리의 효과를 강조하시잖아요. 컴파운드 네네. 일드라는 건데 이게. 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복리의 효과를 얻으려면 오랜 기간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건데 오랜 기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40에서 47 그 사이에 평생 벌 수 있는 대부분의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커리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한참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근데 다 그때 돈을 벌고 이제 잉여 자금이 생겼어. 그리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은퇴를 50대 후반에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채권밖에 할 게 없고 그러면 1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을 굴릴 수 있는 기간이. 예, 그러니까 그건 안 좋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10대부터 한번 열심히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50년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리의 기간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프로님도 이 투자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셨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안정적인 거는 다 예,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을 뭐 복리로 제출해 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5천만 원 증여를 한다. 증여세 없죠. 5천만 원까지는. 성년 자녀죠. 성년 자녀. 네. 성년 자녀가 5천이고 미성년 네. 자녀는 2천. 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몰라서? 예. 5천만 원을 이제 매년 3% 5씩 그 복리를 투자해서 50년을 한다. 그럼 50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25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50년 후에 25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있으니까. 그럼 역시 5천만 원 느낌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인플레 뛰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인플레 뛰고 이제 실질금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채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6%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국채는 위험이 없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위험을 테이킹하자.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민망한 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도 투자 적격 등급에 그러니까 한 트리플 B 신용 등급의 채권을 한번 사보면 어느 정도 스프레드를 얻을 수 있냐면 한 1.4%는 더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0.6% 더하기 1.4% 그러면 1%가 채 안 되죠. 네. 50년 투자해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이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한번 점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투자 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누적 실패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연달아 실패 확률은 낮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점프해서 탁 자기의 어떤 투자 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석유가 꺾어지는 거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에너지를 예를 든다면 리튬 가격이 한번 더 점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에서 일단 리튬을 대체할 만한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질에 문제가 있어서 전해질을 고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예 리튬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튬은 수요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번 2017년에 리튬 탄산염 가격이 톤당 17,000불에서 2020년에 8,000불을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난 그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 배터리는 재활용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그 리튬 갖다 뽑았을 수 있다. 다시 충분히 뽑는다. 두 번째는 리튬이 상당히 넓게 분포돼 있다. 그래서 그 저기 염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그러니까 짠물에 이렇게 있거든요. 나트륨이랑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지역이 많다. 호주 같은 데는 바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널리 퍼져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친환경을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리튬이 넓게 분포는 돼 있지만 상업용 있는 그런 리튬을 찾기는 되게 상업성인. 어렵다. 예. 그리고 또 하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리튬이 넓게 포진되어 있는 데가 호주하고 남미 쪽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 나라가 되게 많이 갖고 있죠.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예요. 다 사회주의 국가죠. 자원민족주의가 상당히 있는 뭐 그런 나라들이에요. 특히 옛날에 이런 나라들에 스페인이 들어와가지고 은광을 채굴하려고 국토를 유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이에요. 아, 페루 같은 데 대표적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리튬 채굴을 되게 제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애플카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전기차가 앞으로 한 단계 점프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요가. 그럼 리튬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공급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때 가장 가격이 많이 튈 수 있는 거는 부가가치 사슬의 가장 그 후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리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리튬의 점프를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리튬 가격 상승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다, 인플레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 전기차 한 대당 리튬이 8kg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튬 1kg당 가격이 9.4불, 그러면 한 10만 원도 안 되니까 10만 원 안 되는 거죠. 전기차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인플레를 유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 리튬 가격이 지금 다 두 배가 뛰어도 차값은 한 1, 20만 원 더 비싸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기차도 지금 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대 생산되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9천만 대인데요. 한 6 내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아직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석유와 달리 리튬 가격이 튀어서 인플레를 야기할 만한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렇겠네요.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은 거하고,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튀면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연결고리가 그 안에 꽤 많이 들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리튬도 선물이 거래되죠. 리튬 리튬 농에 오일 숏을 쳐봐. 김학수 교수님 얘기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사실 옛날 금 가격 올라갈 때 베리골드 샀어요. 저 금을 재련해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금 생산하는 기업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요. 기업이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아 근데 리튬 같은 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 남미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캐는 그 기업이 앨범알 같은데 SQM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뭐 캐라. 그리고 이익은 5대5로 나누자.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많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 그냥 차라리 그냥 리튬 원자재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의 점프의 기회 이외에 이 복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그게 이제 헤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갑자기 레벨 다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요즘 같이 아,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해지를 시켜가지고 시장 해지를 시키는 거죠. 그 해지하는 그 구조를 조금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A라는 기업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매수한 거죠. 이 기업을. 예.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숏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내 예상대로 이제 10%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주식도 하락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덩달아서 9%가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거죠.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매도를 한 거, 즉 빚을 낸 건데 이 빚의 가치가 10% 떨어졌다는 얘기는 빚의 부담이 줄어든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레팅해 보면은 이제 1% 정도 내가 먹은 거죠. 예, 반면에 이 시장이 나의 예상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 10%가 올랐다. 그래서 나도 한 8%가 내 주식 가격도 올랐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내가 숏을 쳤는데, 그러니까 빚을 냈는데 빚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렇게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예, 움직였는데 내가 본 이익은 1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굉장히 변동폭이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다. 이게 해지예요. 그러니까 아,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 변동폭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 줄여놓는.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계속해서 더해지는데 여기서 뚝 떨어지면 다시 출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좀 이상해지면은 이때는 해징을 시켜서 약간 옆으로 길 수 있게 좀 덜 먹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방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제는 안심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다시 포지션을 열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징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해지가 되어 있는 절대 수익형 상품을 사도 되고. 뭐 그다음엔 손절매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두 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투자가 자기가 틀렸는지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투자 손실이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너무 일찍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문제 안 돼요. 조금 내가 조금 먹고 일찍 덜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럼 팔고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케인즈도 투자 기회를 좀 다양화시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1번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는 좋게 본다. 고집을 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자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든 거는 굉장히 스스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그 저기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시장을 이길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절매했던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손절매를 제가 산 가격을 보지 않아요. 현재 주가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예, 그리고 절대 수익률을 안 보고 상대 수익률을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더퍼폼 하는가. 나는 좋아서 이걸 갖고 있는데 언더퍼폼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는 건 인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상하다.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팝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도망갈 필요가 있고, 설령 괜히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의 어떤 그러한 비효율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먼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순발력이 이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용해 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야, 투자는 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근데 그거는 자기 어떤 투자 그 대안이 조금밖에 네. 없는 사람인 경우 그렇고요. 예,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투자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그 투자 범위를 넓혀서 예. 많은 부분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좀 안정적인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 네. 뭐 혹은 뭐 절대 수익 보장해 주는 상품들, 예, 예. 뭐 그럼 결국은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 수익형 상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사고가 많이 났죠. 뭐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옵티머스 이런 게 다 절대 수익형 상품이라고 판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형 상품이 뭔지는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절대 수익형 예.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에요. 네. 네. 뭐 요즘에 그 노인분들도 네, 그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니까 원금 보장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고객한테 한 1,000억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채권 삽니다. 예. 그래놓고 채권을 사면 예를 들어 연 2%다. 그리고 5년 만기다. 예. 그러면 결국은 한 10% 정도는 결국 이자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1,000억이 결국은 1,100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아, 내가 한 10% 정도는 깨먹어도 잃어버려도 나중에 5년 기다리면 원금 1,000억은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 그 10%만 달랑 드리면, 연 2%만 드리면 너무 좀 수익률이 낮으니까 예. 조금 더 이걸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하는 게 일단 이 1,000억의 한 일부분, 한 10%다. 음흠. 그럼 100억이잖아요. 예.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요. 예. 그리고 이걸로 주식을 사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수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롱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좋지 않은 예, 그런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공매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매도해요. 이거를 숏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이벤트를 갖고 이런 걸 하냐면, 하나의 예를 실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현대차는 알라바마 공장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이익을 뺏어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기아차 좋다. 기아차 호재. 현대차는 악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기아차를 롱하겠다. 현대차를 숏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늘
1%가 올랐어요. 근데 기아차는 이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2%가 올랐고 현대차는 약재 때문에 0.8%밖에는 못 올랐습니다. 예. 근데 내가 매수한 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매도한 건데 올랐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마이너스. 그럼 네팅해 보면은 0.4%를 내가 먹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날은 시장이 1%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기아차도 뭐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졌겠죠. 근데 이 호재 때문에 좋은 뉴스 때문에 마이너스 0.8%만 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악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1%가 더 떨어졌다. 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건 내가 빚낸 건데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예. 저기 한 0.3%가 플러스가 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0.3%가 또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0.3%, 0.4% 이렇게 안전한 이익을 얻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아차가 현대차 거를 뺏어 먹는다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롱숏 플레이를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계속 알파를 쌓아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잃어버리는 돈이 더 많이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계는 조금 더 대담해집니다. 그러면 야, 100억만 하지 말고 200억으로 가자. 조금 더 판을 키워보자. 뭐 이러면서 더 빨리 이걸 키우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했을 때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야, 그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100억. 뭐 50억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이걸 터치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원금 예, 그 이걸 버퍼라 잃어버려도 되는 돈을 버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버퍼를 다 소진시켜 버렸다. 그러면은 모든 올스탑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10% 깨먹은 거 그거를 이자 100억으로 10%로 이제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 이 만약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여기서 끝났다. 그럼 이걸 드리는 거고요. 예. 예. 만약에 여기를 터치해 가지고 그냥 닦아 먹었다. 그럼 원금만 드리는 거고. 예. 하여튼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이렇게 둘을 잡아 놨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아차도 그 주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도 그렇겠죠.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가 롱숏으로 서로 상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이거는 다 상쇄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기아차가 현대차 거를 뺏어 먹는다는 사실만 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carve out strategy라 이렇게 뭐 아이디어만 딱 뜯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 헤지펀드는 이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 걸 뺏어 먹네. 좋아 기아차 롱 대신 현대차 약간 심심해. 그러면은 바이오 기업 숏 해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업이 임상 실패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바이오 기업을 쇼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라는 거는 현대차 걸 뺏어먹는 것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위험이. 바이오도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내고 그 임상은 설령 실패해도 다른 임상 성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다 노출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이 펀드가 왜 이 짓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동질적으로 안 가고 예, 이렇게 저기 전혀 상관없는 이질적인 거 선택했냐 이거죠. 그거는 보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이죠.
손가 보수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8%다. 근데 그걸 초과하는 거는 우리가 8대 1로 나눠 먹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배팅해서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30%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 차이가 22%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220억이 예,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 20%, 예. 44억은 이제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죠. 예. 한번 배팅해서 잘 되면 44억 내가 뭐 성과 보수를 얻고 안 되면 고객이 책임지고 모럴 해저드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해이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 그랬는데 초반에 욕심을 내서 왕창 투자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게 터치해버렸어요. 그럼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원금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예 유동성이 없는 전환사채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예. 뭐 숏도 안 걸어놨어요. 그냥 사가지고 팔지도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원금도 손실을 보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대 수익형 펀드를 가입하시려면 그 안에 어떤 이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런 걸 모르고 절대 수익형 펀드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ARS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Absolute Return Swap이라고 이런 구조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ARS는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예. 그렇게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를 기반으로 한 아주 안전한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데 완전히 뭐 이 성과급에 눈이 멀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군요. 굉장히 이상하게 운영을 한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냥 국내 펀드 매니저들은 너무 그 헤지라는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공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공매도 할 만한 수단도 한국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해외 쪽에 그 ARS 상품을 사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거죠. 네네. 해외 상품은 저런 문제는 없어요? 예, 왜요? 걔네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어요. 예.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다. 저는 요즘 그 투자의 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다시 석유 석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친환경으로 잘 가냐, 네. 아니면 그 대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네. 뭐 대부분의 사람이 다 거기 연동돼 있어요. 배터리도 그렇죠. 그렇고 자동차도 예, 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먼 방향을 그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기 이프로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바이든을 비롯해서 세계 이제 정치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과도기에 아까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빨리 그냥 친환경으로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좀 천천히 갈까? 근데 천천히 가면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쪽에 계속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가는 게 맞는 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자력이나 수소 쪽을 더 빨리 열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석유 경제에 종속돼 있는 그런 고용이나 이런 게 꽤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었었는데 그거보다 이런 에너지 불안이 더 심각하다 그러면 예. 어떤 그런 코스트를 감당하더라도 빨리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과 수소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핵융합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옥스퍼드 대학 내에 뭐 조인트 유러피안 토러스라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핵융합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유지시키는 기간이죠. 근데 한 5초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대요. 근데 이 정도는 안 되고 한 5분 정도를 유지시켜야 네. 이게 상업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 세계 최대 핵융합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ITER이에요. 근데 여기에 24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예. 이런 옥스퍼드 대학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심으면은 그러면 5초가 아니라 5분
그리고 5시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핵융합도 이제 슬슬 손안에 잡히는 뭔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수소는 더 이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우디 북서쪽에 그 네옴이라는 스마트 시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수소 생산 시설을 짓더라고요. 하루에 650톤 정도. 예. 이 정도면 한 50만 정도 인구의 도시를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공장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우디 북서쪽을 보면은 햇빛하고 바람이 아주 일정하게 불어요. 그리고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전기가 아주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저장할 수 없어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수소를 그냥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갖고 이제 발전을 하든지 여러 군데 쓰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중국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보조금을 들여서 신재생 발전소 엄청 지어놨는데 배터리 모자라니까 다 버리잖아요. 예. 그걸로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전기로 수소 만들자. 원하는데 그 운송해서 쓰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입지가 비슷한 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모로코, 이집트 뭐 이런 데도 지금 수소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 재정의 60%를 석유 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소 쪽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는 사람은 이 모하메드 살만 왕자거든요. 이 사람이 사우디 국부펀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투자 다 하고 있어요. 아, 수소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나 포스코도 이 프로젝트에 이제 MOU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수소를 경제적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활용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철강을 생산할 때 산화철이 나오거든요. 산소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예. 지금은 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CO2가 나오죠. 그리고 철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떼어내려고 그걸 하는데 CO2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C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네. 예. 근데 이러면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H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나오죠. 예. 그리고 저기 철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거죠. 예, 순수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수소를 산화시킨다 그러거든요. 산화시킨다는 거는 산소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에 산소를 붙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전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연가스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수소로 바꾸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생산 시설에서 지금 탄소를 포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만 따로 띄어 모은 거죠. 거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연료가 되죠. 다시 예, 예. C하고 H가 붙으면 연료가 예. 되지 않습니까? 예. 합성 연료예요. 예, 다시 석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건 뭐 합성 연료 태워도 이미 한번 탔던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롤스로이스는 소형 원자로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폐원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자고 영국 정부에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자력이나 수소로 이제 수혜가 넘어오고 있다. 네. 요즘에 제가 창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하는 게 다 이런 쪽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예,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된 다음에 4000% 예. 아까 뭐랬지? 아, 그게 예. 자꾸 난 머리에 남아서 지금 뒤에가 안 들어와. 지금 뭐 0.5% 없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쪽으로 좀 예, 포커스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러시아도 이제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고 이제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냥 지금 산유국으로서 어떤 그 불만들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네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친환경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계속 석유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탈석유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과연 오래 갈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푸틴이 믿는 거는 러시아에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는 소유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체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건 없다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실 또 러시아에 다른 걸 대체하고 싶어도 수출품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제재가 참 뭐 애매한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소비재 75%는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 천연가스 파는 것 중에 50% 이상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계속 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얘네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집을 피우고 이제 그 이 좀 이런 전쟁을 오래 끌어버리면 패전국이라는 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가 그만큼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제재에 의해서 만약에 석유의 어떤 공급이 만약에 좀 문제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신재생을 더 빨리 촉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자충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 이게 이 전쟁이라는 게 탈출구가 없다. 그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쉬었다 할 수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014년도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러시아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타협을 보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패권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쳐보고 또 한번 쳐보고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서서히 어떤 균형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 그런 거다. 네, 그렇죠. 그 뭐 오른쪽에 그 돈바스 지역 거기 두 개 자치공화국 그거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선에서 해야지. 그 안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게릴라전 하고 러시아도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 아, 이게 촉발된 거는 네. 지금 송유관이 우크라이나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저기 서방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예를 들어 서방이 야 친환경 빨리 진행시켜 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 그 유럽으로 그 저 가스를 보낼 때 우크라이나 지나간다고요. 예, 관이 지나가죠. 예, 그 거기에 통제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가 버리면. 예, 그래서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지 말고 우리 이게 발틱이나 뭐 이런 해저로 지나가는 거를 하고 만들자고 있죠. 그랬고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그걸 승낙한 게 독일이었죠. 노르드스트림이죠. 네, 노르드스트림이죠. 예. 그래서 1은 성공했고 2도 지금 완공했어요. 그런데 예. 어프로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나는 거잖아요. 밸브를 안 열어서 밸브를 그렇지. 네. 안 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도장값 달라고 하지. 승인이 화가 난 거죠 거기에. 그게 이제 이번 전쟁이 어떤 그 촉발시킨 직접적인 단초인데 그 이외에. 어떤 그 산조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항변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패권에 대한 한번 그 간을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김학주 교수와 함께한 투자 바이블 여기저기 야, 저 뭐 투자의 힌트들도 녹아 있는 뭐 투자의 신세계구나. 그러네. 아, 참 투자할 곳은 많은데 그러고 보면 돈. 네. 김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